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죠. 학교 이제 과 대표도 하고, 이런 것도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그건 그렇고, 제가 오늘 트니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드리자면, 트니지라는 국가는 아랍국입니다. 아랍국.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아랍민족이죠. 그 우리나라 사람 아랍에 대해서 알아요? 거진 모르죠. 거진 모릅니다. 아랍에 대해서. 그럼 뭐, 트니지라는 나라는 아랍국인데, 아랍국에서 왜 그렇게 트니지라는 나라가 중요하냐? 그리고 우리나라 봉사단체에서 왜 이렇게 트니지를 많이 소개하고 있느냐? 당연하죠. 아프리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이죠. 왜냐면 제일 위쪽에 있거든. 이집트 옆에 있어요. 리비아 옆에 있고, 이집트와 리비아 옆에 사이에 조그만 나라입니다. 이집트하고 리비아 땅덩어리를 영토로 치면 조그만 나라인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옛날 그 한니발하고 카르타고하고 싸웠거든. 로마 시대에 싸워가지고 한니발이 이겼단 말이야. 한니발이 1차에서 이겼어요. 2차, 3차에서는 이제 졌지만은, 결론적으로 졌지만은, 카르타고 장군이 이겼죠. 받고 이제 실리안 처음에는 카이로완으로 발령받아서 카이로완으로 갔는데요. 카이로완에서 카이로완이 유명한 건 이제 이슬람 성지였는데, 그것은 이제 내 발령, 그러니까 임치 기간이 거기서 무슨 문제가 있는 바람에 실리아나로 옮겨가게 됐단 말이야. 그럼 뭐 거기가 사무국에서 그래 만들어 줬겠지. 나를 거기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겠죠.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별로 좀뭐 긴밀히 뭐어뭐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돼 있겠지. 근데 사실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지구 운동이나 내가 운동했지. 나는 운동 함부로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실력 안 보여준다. 죽을 때 실력 안 보여주는데 내가 실력 몰라 보여주나? 맞잖아요. 네? 내가 운동하고 남한테 몰라 보여줍니까? 이런 걸 남한테 보여줄 필요 없지. 죽을 때안 보여주는데 내가 미쳤습니까? 그러니까 나 이건 무기죠. 무기죠. 코이커에서 그 정도로 나는 실력을 안 좋게 봤으면 좋다 이거야. 야, 그런 것까지 이해해. 그래서 결국에는 내보고 실리안으로 발령이 받아서 실리안으로 갔다 이거죠. 근데 실리안으로 가서 제가 한게 뭐냐면은,
우선 이제 집을 구하고, 예? 집 구하는 게 문제 아니야. 집은 남들은 좀 어렵게 구하는데, 난 옆에 이제 동기, 그, 먼저 온 코이카가 있었어요. 코이카 단원도 있었거든요. 사진 보면 알겠지만, 그 친구가 나한테 참 잘해줬어요. 그래서 집을 일단 쉽게 구하고, 지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10월 조금 넘어있어요. 11월 좀 됐을 거예요. 그때는 11월 막 이제 연말 분위기 이제 다가오고 1월 1일식인데 2019년인가 10년인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어. 하도 오래돼가 이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2009년도였을 거예요. 2009년도 10월 11월 그 시기 때 뭐냐면은 저기 뭐야 집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집에 엄마가 그 엄마가 돌아간 이제 동생한테 전화 받았죠. 그때 참 좀 분명히 내가 이제 티지 올 때는 엄마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본 게 마지막인데 좀 가슴이 마음이 안 좋았단 말이야. 어?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 저쪽에서 부모가 그러니까 엄마가 죽어 돌아가셨다 얘기를 듣고 정신이 없더라고. 갑자기 확 머리가 하얘지면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같이 온 단원들에서 먼저 선배 온 단원들이 나하고 같이 있었는데 체육단은 그 태권도 그 이제 경남 대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좀 뛰어와가지고 날 이제 이끌어주고 하여튼 정신 없어가지고 하여튼 어찌어찌 하다가 울산으로 오게 됐어. 그때 울산에서 이제 일주일간 장례식 치르고, 예.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는데 딱 일주일 딱 쉬었죠. 일주일인가 하여튼 막, 원래는 더 길게 줘야 되거든요. 예. 한 14일에만 한 3주 정도 줘야 되는데, 딱 일주일밖에 안 줬더라고, 나라에서. 뭐, 장례식 치르고 오라고. 그래서 뭐, 울산에 왔죠. 울산에 와서 엄마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그냥 옷 바로 갈아입고, 뭐, 엄마 장례 치르고. 예? 예. 그래가 이제 다시 갔죠. 일주일 딱 지나고 나서, 그때 제주도를 내가 바람쐬러 한번 갔다 온 거예요. 하도 머리가 복잡하니까네. 그때 제주도 한번 간 게 기억이 남고. 그래서 다시 와서 바람쐬러 제주도 갔어요. 그래서 혼자 있다가 하도 머리가 복잡하니까 진지 간 것도 복잡한데 거기다가 엄마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 치른다고 여기 울산 다시 왔지. 10월 달에. 진지 간 지 두 달도 채 안 됐는데, 예? 변화가 심하죠. 아랍국에 간 것도 문화 차이에 많이 느끼는 판국에, 거기다 엄마 돌아가셨어. 안 힘들었겠습니까? 그것도 일주일밖에 안 돼. 다시 돌아왔죠. 두바이 통해서 뭐 이렇게 아랍으로 어려워. 두바이 항공 항상 가야 돼. 거쳐서 가야 돼. 그래서 항상 봤어요. 그래서 두바이 공항에 제가 있지를 못합니다. 하도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왔지. 예. 진지에서 이제 생활해서 뭐 그냥 그래도 생활 어떻게든 해보려고 저거 단어니까 예? 나 국가에서 보내줬는데 예? 국가에서 내일 단원으로 보내줬는데 국가단체 아닙니까? 이거는 일반 뭐 사회단체하고 틀려. 일반 회사단체나 사회봉사단체 이런 단체가 아니고 국가 차원이라고. 그래서 난 그래도 꾹 참고 했죠. 했는데 뭡니까? 또 사건 또 터졌어. 무슨 사건 터진 거야? 이런 아니은 날벼락이 완전 겹친 거지. 무슨 일을 사갔다니까. 친이지. 그 제스민혁명 예? 사건 터져버렸어. 예? 배날리 시절에 사건이 터졌다고. 진지 그 보시면 알겠지만 제스민 혁명 모릅니까? 네? 몰라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래요. CD부 사이드가 아니고 CD부 지드에서 경찰관이 일반 그러니까 상인들 네? 그러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청년을 뒤로 팼단 말이야. 뒤엎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화가 나서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 방국에 상을 뒤엎으니까 화가 난 거지. 그러니까 경찰관 본 앞에서 그냥 몸에 불을 지르고 그냥 죽었단 말이야. 그게 이제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기니지 전역에서 이제 들고 일어난 거지. 반란이 일어난 거지. 죽여라, 저거. 정부를 죽여라. 너희도 와, 우리 못 살게 이렇게 그냥 정부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반란이 일으킨 게 이제 디니지, 엄밀히 말해서 디니지 혁명입니다. 제주민 혁명은 영어권에서 붙이는 이름이고요. 뭐 페이스북에 뭐 온갖 떨면서 그거 개 잡소리고요. 내가 보기에는 디니지 혁명, 시민 혁명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우연찮게 우리는 그때 당시 이명박 정권 시절이거든요.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우리를 전부 다 귀국시켰죠. 그러니까 전부 다 트니지 단원들 다 귀국 다 했죠. 1월 달에 그 다음 날 2010년 1월 달에 그러니까 또 내가 또 한국에 또 온 거야. 또 온 거야. 근데 나는 이제 왜 왔냐면은 이 사태가 벗어나면 다시 트니지로 가게 돼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단원들이 일시를 위험하니까 일시 빼낸 거야. 빼내서 한국으로 귀국시켰다고. 한국 귀국시켜서 1개월 있다가 다시 트니지로 가는 건데 나는 그때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면은 내 집이 없어졌어. 내가 살던 집이 없어졌다고. 응? 집이 없어졌어요. 내가 아파트 있었거든. 덕계 내 아파트가 없었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졌었어. 없어진 이유는 당연하죠. 예. 아파트를 누군가 팔아본 거예요. 팔아가지고 아파트를 매매해가지고 딴 사람한테 판 거지. 난 그걸 전혀 몰랐거든. 하여튼 그쯤 얘기하고 집이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 가족사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내 얼굴이 침 뱉은 경기라서 더 얘기는 안 하는데 하여튼 뭐 집이 없어지니까 내가 어디서 생활해요? 예? 여관방에서 한 달 동안 있었어요. 그것도 울산에서. 집이 없는데 뭐. 그때 뭐 자취방 얻을 그런 그때 정신이 없었어요. 나도 부모 돌아갔지. 재생이 터졌지. 그래 하여튼 뭐 그런 데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니 집이 없어지는 바람에 울며 겨자먹기로 여관방 생활을 하다가 여차여차해서 결국에는 트니지 갔는데요. 트니지 갔는데 트니지에서는 날 못 받아들이겠대. 왜? 그 기관에서 날 이렇게 좋게 안 좋게 받는 건지는 몰라도 딴 데 가라고 그러자. 그럼 너 어디 갔어요? 그럼 나 이제 코이카 그때 담당 직원이 내보고 그러더라고. 날 이렇게 외국어를 다시 보는데 당신 가고 싶은 데 가라. 보내주고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가만히 생각하길래 그럼 예전에 파라과이 갔을 법도 한데 파라과이 좋으니까 파라과이 갔을 법도 한데 난 파라과이 안 가고 어디 갔어요? 예. 아프리카의 최고 힘든데 이왕 어려우니까 힘든데 한번 가서 해서 어디를 갔게 되면 루안다를 가게 됐죠. 예. 제가 일부러 선택한 겁니다. 최고 힘든데 한번 가보자. 안 그래도 힘든데, 씨, 더 힘든데 한번 가보자. 한마디로 끝장을 보자, 이거죠. 예. 그래서, 안 그래도 힘들 엄마 돌아가셨지. 집 없어졌지. 다 내일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도 더 힘든데 가자, 아프리카. 루안다 갔었어요. 예.
루안다 가서 1개월 동안 생활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대. 못 있겠어. 그래서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온게 이제 2010년 6월 달인가? 그때 귀국을 했죠. 완전히 귀국을 했습니다. 그게 코이카 생활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 뒤에도 계속 지원을 1년마다, 년마다 계속 지원을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왜? 너는 중도 포기한 단어니까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 블랙리스트에 내제 이름이 올라가 있거든요. 코이카 단어는. 그게 죄입니다. 지금 후회하느냐? 안 합니다. 안 해요. 잘 됐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만큼 훈련을 받았고, 그만큼 생 고생도 많이 했고, 그만큼 외국에도 많이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세계하고는 이제 나하고는 코이크하고는 나하고는 끝이다. 뒤돌아서서 오줌도 안 나오겠다. 군대 갔다면 뒤돌아서서 오줌도 안 온다는 말이 뭐냐면은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예요. 안 보죠. 나도 안 보지. 다시는 코이카, 다시는 안 보겠다. 너가 날안 좋게 여겼으니까 블랙리스트 올라가 있는 거야. 나도 그래. 당신들 생각 안 한다 이거야. 그겁니다. 그 이제 제가 코이카 생활의 마지막 생활이었고, 그 뒤부터는 외국이 되어서 여권 다 찢어버렸어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럼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튀니지 이제 갔다 온제 생활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 울산에 있으면서 지금도 그렇거든요. 항상 그 튀니지라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 사는 일생 자체가 모진 그 뭡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좀 그런 연속입니다. 문수관 위로 올라가는데 뒤편은 그렇고, 그래서 항상 모험과 무슨 안 좋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런데 나는 그런 모험들을 즐긴다, 즐기면서 살아간다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이 모험심을 즐겨야 되지. 사람들이 모험심을 사람들이 안 즐기고 이런데, 사람들이 그런 걸 자꾸 좀 생각을 하면서 요즘들 사람들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만 제가 주저리 없이 이렇게 뭐 주제도 없이 이런 얘기 했는데, 요즘 사람들 좀뭐 강하다 해쳐도, 네? 좀 약간 빠졌죠. 요즘 애들, 네? 우리가 보기엔, 우리 세대에서 보기엔 약간 빠졌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말이야. 어른들을 개코로 알고 말이야. 그건 안 되지. 난 그런 건못 봐요. 난 그런 건못 본다니까. 성격 자체가 조금 내가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좀 무서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튀니지 갔다 온 얘기를 좀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좋은 얘기를 갖고, 성공한 얘기, 좀 좋은 얘기,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는 우리 학교 교정이에요. 내 학교 여기 나왔거든. 전문대에 다녔지만 이제 4년제 건물을, 우리 다닐 땐 저건 없었고, 저 건물은 저건 없었고, 여기 밑에 잔디밭도 없었고, 전부 다 운동장 있고, 야구도 많이 했지. 자, 오늘은 여기에 울산대학교 교정에서 제 모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제가 좋은 콘텐츠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
될 수 있으면